지금까지 원가와 고정비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두 가지는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. 잠시 회계적 설명을 좀 드리자면,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,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와 각종 판매 관리비를 제외하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. 판매 관리비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 혹은 뭐 전기세, 뭐 각종 그런 판매 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의미하는데요. 영업이익은 말 그대로 영업을 통해 거두어들일 수 있는 수익입니다. 여기서 법인세 비용이나 이자 수익 혹은 이자 비용, 그 밖에 영업 외적으로 다른 부가 수입이나 비용이 있다면 이를 가감해주게 되는데요. 그리고 나오는 수익이 바로 순이익입니다. 순이익은 모든 영업과 영업 외적인 비용 수익을 고려해서 회사에 실질적으로 남게 된 이익을 뜻합니다. 그런데 사실 순이익은 변동성이 좀 큽니다. 영업이익 대비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. 환율 변동이 클 수도 있고요. 갑자기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서 큰 손실이 나거나 큰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외부 투자자가 쉽게 전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후에 말씀드린 밸류에이션에서 회사의 이익 가치를 따질 때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실 영업이익 추이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도 꽤나 강한 편입니다.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차이를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. 제가 이렇게 가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구두로 드릴 텐데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메모하시기 조금 벅차시다면 내 꿈은 전업투자자 책에 전부 관련 설명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책에서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업이익과 순이익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다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겠습니다.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렸냐면요. 지금부터 말씀드릴 케이스, 바로 순이익 때문에 회사의 주가가 많이 영향을 받았던 그런 회사입니다. 영업을 아무리 잘해도 영업 외적으로 돈셀 구멍이 많으면 실제 회사가 가져가는 게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. 차입금이 많아서 이자 비용을 많이 낸다든지 영업 적자가 심한 자회사를 갖고 있다면 본업에서의 영업 성과를 다 깎아먹을 수 있습니다. 그 대표적인 예중 하나가 바로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. 현대 엘리베이터는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의 40% 이상 점유하고 있는 대표 엘리베이터 회사입니다. 아직 오티스 엘리베이터가 더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. 오티스는 몇년 전에 한국에서 공장을 철수하였습니다. 지금은 아니지만 2016년까지 현대 엘리베이터 밑에는 현대상선, 현대증권 등의 굵직한 자회사가 있었습니다. 현대 엘리베이터는 과거 정주영 고 현대그룹의 명예회장의 다섯 번째 아드님이신 고 정몽원 현대그룹의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인인 현정은 회장이 남편 대신 이제 현대그룹을 맡게 되었고요. 이 현대 엘리베이터는 그 그룹에서 중간 모체격 회사입니다.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조선 해운업이 불황기로 돌아서면서 이 현대상선이 현대 엘리베이터 실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. 현대상선은 2009년에 적자, 2010년에 흑자,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.